세계적인 배우이자 지구상의 가장 섹시한 남자 리스트에 올랐었던 조지 클루니의 오랜 싱글 라이프를 종식하게 한 여인 아말 클루니가 오늘의 방송입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당시에 53살의 자유의 영혼 조지 클루니를 사로잡은 그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방송은 그녀의 놀라운 능력과 매력에 대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조지 클루니는 1989년에 결혼해서 93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2005년 바바라 월터 쇼에서 You said you never want to get married again. No, I won't marry again. 이후에 지구상의 가장 섹시한 남자라는 호칭과 함께 화려한 독신 생활을 즐기던 조지 클루니 앞에 아말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하죠. 정착하기로 말이죠. 아말 클루니. 그녀가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모가 출중한 인권 변호사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그녀는 외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멋진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아말 클루니의 결혼 전 이름은 아말 알라무딘이고요. 1978년 레바논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레바논의 내전으로 그녀가 두 살 때 그녀의 부모와 함께 영국으로 도피를 하죠. 그녀의 어머니는 정치 기자이고 언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에 아말은 영국에 살면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뉴욕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갖춘 후에 미국과 영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춥니다. 또한 헤이그의 국제법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죠. 2010년 이후로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제인권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에는 UN 위원회에 임명이 됩니다. 아말 알라무딘은 영어, 불어, 그리고 아랍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국제변호사에 그녀의 미모는 헐리우드 여배우에 절대 뒤지지 않죠. 2013년 52살의 조지 클루니와 36살의 아말 알라무딘은 처음 조지 클루니의 집에서 만납니다. 조지 클루니의 매니저가 아말과 함께 조지 클루니의 집에 잠깐 들르면서 이 둘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 아마도 이 매니저가 매치메이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둘은 결국 사랑에 빠지고 2014년 9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결혼식을 합니다. 특히 결혼식 전야 파티와 수상 택시를 타고 들어가던 이 둘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21세기 최고의 결혼식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17년 6월 아말은 이란성 쌍둥이를 낳습니다. 참 복도 많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름다운 미모와 최고의 학벌을 갖춘 변호사 그리고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와의 결혼 뭐 이 정도로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아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말 클루니의 진짜 매력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말의 전문 분야는 국제인권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본국으로의 이송을 위해서 변호하는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타국에서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국제법에 의거해서 그들 본국에서 적절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말은 국적 불문하고 약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인권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특히 아랍 출신인데다가 아랍어가 워낙 능통해서 주로 유럽과 아랍 지역의 국제인권 변호위를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절대 쉽지 않은 지역이죠. 뿐만 아니라 아말은 법학 서적을 쓰기도 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법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죠. 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녀가 맡았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조지 클루니의 그 어떤 영화보다 흥미진진하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015년 이집트에 구금된 중동지역 담당 캐나다 기자 모하메드 파미에 관한 변호권인데요. 중동지역 전문기자로 유명한 이 모하메드는 이집트에서 그 알자지라 잉글리시 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29일 이집트 정부가 모하메드를 비롯한 두 명의 동료 외국 기자들을 체포하죠. 그리고 7년형을 내립니다. 테러 집단과 공모해서 뉴스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였는데요. 사실 모하메드는 정말 대단한 언론인으로서 레바논 적십자국제위원회 보호대표로 1년간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범, 난민 그리고 실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CNN 팀과 함께 아랍의 봄을 취재해서
피바디상을 수상하기도 한 진정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자, 2015년 아말은 이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그런 변호를 맡게 됐고요. 3년형을 받게 되는데 결국 2015년 9월 23일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 만에 풀려난 거죠. 자, 이 변호를 맡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와의 결혼식을 마친 후였는데요. 아말은 이집트 정부로부터 구속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보고서에 이집트 사법부의 취약성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모독죄였겠죠. 이 변호를 맡기 전에 그녀가 작성한 이집트 법정에 대한 그 비평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말은 이집트 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아말은 터키 정부의 아르메니안 대학살에 대해서 학살을 부정하는 터키의 한 정치인을 상대로 아르메니안을 대표해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15년에서 18년을 전후해서 터키 오스만 제국이 10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인데요. 사실 터키는 이를 부정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예민한 이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를 학살이라고 규정했었던 정치인들이 사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말은 인권 변호사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5년이 지난 지금 이 아르메니안 대학살에 대해서 31개국 국가에서 터키 정부의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일어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학살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조지 클루니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학살에서 현존하는 생존자들 중에서 학살을 막으려 했었던 사람들한테 상을 수여하는 오로라 어워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2016년 아말은 나디아 무라드라는 여성을 변호하면서 ISIS가 그녀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한테 저지른 만행을 UN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합니다. 나디아는 그녀가 21살이던 2014년 자신의 고향 코초에서 ISIS한테 납치가 되죠. 그리고 3개월간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당시 그녀의 고향에서 약 6,700명의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이 납치가 되는데요. 그녀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나디아는 운 좋게 그 지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난민 캠프에서 벨기에의 기자들한테 이러한 노예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여성과 그 아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2015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ISIS의 인신매매에 대한 증언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죠. 그리고 2016년 아말은 나디아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립니다. 이후 나디아 무라드는 독일로 이주를 하고요. 나디아 이니셔티브라는 인권운동협회를 창립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나디아는 전쟁과 무력 충돌의 무기로 성폭력 사용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기여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물론 나디아는 이 그녀의 이 증언 때문에 ISIS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녀를 변호했었던 아말 또한 안전보장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 또한 자신의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나디아를 변호한 거죠. 이 세 사건 말고도 정말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아말은 모든 걸 걸고 싸웠고요. 지금도 열심히 그들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자, 이쯤 보면 아말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비주얼만 좋은 명함뿐인 인권 변호사가 아닌 혼신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정으로 싸우는 열정의 변호사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아말 정도의 미모와 학벌에 변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조지 클루니의 와이프라는 타이틀로 충분히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녀인데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을 위해, 그리고 관심에서 멀어진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요. 그녀의 지성과 열정을 아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변호사라는 점에서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명한 남편 덕분에 그녀가 맡은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최고의 콤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조지 클루니 또한 원래부터 국제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배우인데요. 아말과 결혼 후에 수단,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의 이런 국제정치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활동과 기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말의 위협을 무릅쓴 이 인권보호 변호 활동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의 경호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조지 클루니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말 클루니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아말 클루니의 정말 완전 팬이 됐는데요. 그녀의 미모보다 더 빛나는 이 업적들에 박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말 같은 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